이거 진짜 안 살 이유가 없어요. 우선 색감이 기절이지 않나요? 여름에 그냥 휘뚤마뚤 신기 너무 좋은 요거 겟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네, 패션의 완성은 뭐다? 신발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올 여름에 신으면 너무 좋을 만한 신발 7켤레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는 그냥 1년 365일 다 신어도 너무나 좋을 만한 신발들도 많지만 뭔가 특별히 여름에 신으면 더 예쁠 만한 신발들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 신발은 짠! 바로 요거 뉴발란스의 샌들인데요. 버터크림 색상이라서 아이보리 컬러에 요렇게 갈색 포인트 컬러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우선 샌들이라서 엄청 편하고요. 진짜 진짜 가벼워서 여름에 그냥 휘뚤마뚤 신기 너무 좋은 그런 샌들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아이보리 컬러감이다 보니까 약간 밋밋할 뻔했는데 이 가운데 들어간 이 브라운 컬러 디테일도 그렇고 요런 데 들어가 있는 버클 플라스틱 이런 것도 묘하게 그 고프코어 느낌, 등산화 느낌이 나서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딱 보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버클들이 들어가 있어서 좀 투박해 보이나 싶었는데 이게 계속 신다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발볼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좁고 긴 게 아니라 좀 둥글둥글하고 되게 넓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발볼이 조금 넓은 편이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고 게다가 무드 자체가 발볼이 넓으니까 조금 더 캐주얼하면서도 귀여운 맛이 있더라고요. 단독으로 신어도 너무 예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는 양말이랑 꼭 같이 매치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정 양말이든 흰 양말이든 같이 매치했을 때 정말 더 귀여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스포티한 느낌도 나면서도 캐주얼한데 또 귀엽기까지 한 그런 무드를 가진 샌들이라서 올 여름에 나 샌들 하나 장만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요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짠! 요거는 흑경의 하모니라는 모델이고요. 블랑이라고 이렇게 화이트, 전체 다 화이트로 되어 있는 플래시즈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조금 독특하게 앞코가 뾰족하거나 라운드가 아닌 이렇게 스퀘어 앞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리본 때문에 자칫 너무 투머치 소녀소녀 할 뻔했는데 이 스퀘어 토가 약간 중성적인 그런 요소를 가미를 시켜주니까 전반적으로 좀 중화가 돼서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선 여름에는 이런 좀 밝고 화이트 신발들에 좀 더 손이 많이 가는데 플래시즈 중에서도 화이트가 좀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흑경은 그냥 말해 뭐예요. 플래시즈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옵션이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요게 제일 눈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캐주얼한 무드보다는 나는 운동 안에 조금 질렸고 약간은 차려입고 싶다, 조금 더 드레스업 하고 싶다 그럴 때 신어주면 딱인 게 요즘엔 좀 통넓은 바지에 앞코만 살짝 쫙 보이는 요게 또 약간 간지 포인트잖아요. 근데 딱 그렇게 연출해주기 너무 좋아서 이거는 뭐 청바지랑 매치도 너무 예쁘고 좀 어두운 컬러의 와이드한 팬츠랑 매치를 하면은 아주 빛을 발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 굽이 3cm 들어가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는데 한 가지 너무 아쉬운 거는 보이다시피 너무 생 화이트라서 얘가 조금만 흠집이 나도 스크래치가 너무 잘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저는 바로 그 슈즈 가죽 닦아주는 그 액체로 닦아줬는데 그만큼 조금 관리하기에는 까다로운 놈이다. 하지만 그만큼 너무 예쁘고 착화감이나 뭐 디자인이나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좋은 플랫슈즈이기 때문에 여름에 플랫슈즈 하나 장만해야겠다 하면은 저는 요거 흑경 완전 강추드립니다. 짠! 요거는 푸마에 다시 떠오르는 팔레르모입니다. 우선 색감이 기절이지 않나요? 전반적으로 요 바이올렛 색감도 약간 제가 좋아하는 톤 다운 되면서도 조금 뮤트한 색감인데 거기에 옆에 조금 쨍한 화이티시한 오렌지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시원해 보이는 컬러입니다. 사실 요거는 엄청 뭐 디자인이 독특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클래식한 운동화 디자인인데 그냥 색감이 다 있어요. 게다가 요즘에 많이 보이는 이 아웃솔이 반투명한 이 고무 재질인 거 요것도 너무 귀엽고 방금 보여드렸던 흑경처럼 좀 여름에는 밝은 컬러들을 저는 많이 매치하게 되는데 그냥 화이트 말고 요렇게 컬러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예쁜 색감의 운동화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팔레르모는 특히나 제가 최근에 많이 저장해놓은 핀터레스트나 인스타에서 정말 많이 보였는데 그 외국의 힙한 언니들은 좀 전반적으로 쨍한 색감들을 많이 매치했더라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이 약간 그쪽 무드보다는 좀 이렇게 물 빠진 컬러들이라서 이 컬러를 구매했는데 이거는 실물로 받아봤을 때 훨씬 더 색감이 예뻤고요. 이건 사실 여름뿐만이 아니라 딱히 계절을 타지 않고 365일 그냥 디자인이며 컬러며 그냥 여기저기 매치했을 때 조금 얘 운동화에 좀 힘 좀 줬네? 운동화 신을 때 좀 생각 좀 했네? 라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요런 좀 클래식한 디자인의 운동화는 바지랑 매치했을 때도 좋지만 긴 치마, 특히 제가 얼마 전에 룩북에서 보여드렸던 화이트 긴 치마에 요런 거 같이 딱 매치하면 컬러 포인트 되면서 딱히 코디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좀 클래식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런 데 매치해서 신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다음은 짠! 요거는 무조건 저는 굽이 있는 운동화가 좋아요 하시는 몽독자들께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건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을 때도 정말 문의가 많았던 신발입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런 메리제인 슈즈가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자칫 검정색의 굽까지 조금 높아서 너무 투박해 보일 뻔했는데 요 얇은 스트랩 두 개가 너무 투박해 보이진 않게 좀 중화시켜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굽이 제가 볼 땐 진짜 이거 몇 센치 될까? 한 6cm는 될 것 같은 정말 통굽이거든요. 근데 굽이 이렇게 높은데도 착화감 정말 정말 좋고요. 제가 이 신발 신고 오래 걸어다녀도 딱히 발이 아프다거나 힘들다는 느낌 1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흰 양말도 좋지만 조금 더 컬러 포인트 줄 수 있게 컬러 양말을 같이 매치해서 신으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신발을 신는 느낌이 나고요. 무엇보다 나는 올 여름에 메리제인 슈즈 검정색 그냥 아무거나 휘뚤마뚤 신을 수 있는 거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하시는 몽독자들은 요거 겟하시면 됩니다. 가격까지 착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안 살 이유가 없어요. 다음은 짠! 요거는 휠라의 에샤페 레이스입니다. 이거는 딱 보자마자 발레코어, 고프코어 그 둘이 합쳐진 그런 굉장히 매력적인 신발인데요. 여기 보면 이 끈과 X자로 꼬아둔 이 디테일은 발레코어 느낌이 확 나는데 근데 이 아웃솔이나 여기 끈 디테일, 플라스틱이랑 끝에 검정색으로 묶어둔 이 디테일은 완전 고프코어 느낌이 나서 약간 믹스매치 대에 성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운동화입니다. 사실 에샤페 실버문이 훨씬 더 유명하고 막 요즘 품절 대란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아 신발은 너무 또 유행 타는 거 좀 안 사고 싶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구매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실버문보다 조금 더 독특하고 많이 사지 않는 신발인 것 같아서 더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요 중앙 부분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여름에 신으면 조금 더 시원하게 신을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좀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도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개인적인 바람을 하나 말씀드리면 예뻐요. 예쁘고 그런 발레코어, 고프코어 섞여서 너무 좋은데 이 아웃솔이 이 회색인 게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컬러기 때문에 약간 무게감이 약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 회색깔 아웃솔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눌러주는 블랙이나 아예 어두운 색이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고 살짝의 아쉬움은 남았지만 디자인 자체가 좀 독특하고 예뻐서 이것도 올해 무드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여름 슈즈로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짠! 요거는 코스의 버클 발레 플랫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이건 딱 봐도 느낌이 오겠지만 조금 더 차려입은 포멀한 룩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데요. 사실 제가 코스 가기 전에 사이트에서 다른 신발을 보고 그거를 실물로 보고 싶어서 간 건데 얘를 보자마자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로 구매를 했고요. 이 같은 디자인 안에 굽이 꽤 되는 펌프스 디자인도 있었는데 그 펌프스는 개인적으로 조금 갑자기 흔한 느낌이라서 구매하지 않았고요. 요게 너무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뭔가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깔끔한데 앞코도 약간 스퀘어랑 라운드 사이에 아몬드 앞코도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여기 파여있는 요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좀 시크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아이보리 컬러도 있었는데요. 아이보리보다 블랙이 훨씬 더 뭔가 이쁘고 무게감 있고 그리고 이거 진짜 가볍거든요. 편하면서 가볍고 좀 포멀한 디자인 찾고 있었다 하시는 몽독자들은 완전 추천입니다. 이거 진짜 실물로 보면요 너무너무 예뻐요. 네, 마지막은 짠! 요거는 아디다스의 가젤 인도어고요.
컬러가 블루 너무 예쁘죠? 근데 이게 엄청 쨍한 블루도 아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약간 탁하고 뮤트한 그런 블루 색상이라서 이거는 실물을 봤을 때 아 진짜 컬러 예쁘다 라고 생각이 들만한 그런 색상이에요. 저는 화이트 끈으로 이렇게 묶었는데 비슷하지만 다른 블루 색상들은 이 끈이 파랑색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파랑색의 파랑끈보다는 좀 파랑색의 이 화이트 끈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여름에는 또 이런 시원한 컬러 하나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젤도 전체적으로 좀 슬림한 디자인의 스니커즈인데 색상 자체가 블루인데 이 아디다스 로고도 흰색, 끈도 흰색, 그다음에 이 아웃솔은 반투명. 이 3박자가 그냥 전체적으로 정말 시원한 느낌을 줘서 여름에 특히 더 추천드리고요. 사실 제가 너무 많이 신어가지고 너무 꼬질꼬질해져서 조금 보여드리기 민망하지만 그만큼 실제로도 저는 너무너무 잘 신고 있는 신발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무채색 코디에 매치를 했을 때 훨씬 더 예뻤고요. 우리가 흔하게 말한 여름에 옷잘 입는 사람들은 흰 티에 청바지만 입어도 예쁘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흰 티에 청바지 입었을 때 요 색깔, 요 가젤 매치하면 그냥 코디 끝납니다. 대신 하나 아쉬운 거는 요 혓바닥인데요. 이게 신을 때 자꾸 딸려 들어가서 또 신다 보면은 얘가 한 반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만 뺀다면 아 뭐 군더더기 없는 나무랄 데 없는 예쁜 스니커즈라서 혹시라도 블루가 좀 내 취향이 아니다. 나는 이미 블루를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컬러 옵션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름 신발 추천 영상이 다 끝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신발 추천하는 거 패션 영상에서 그냥 가볍게 곁들이는 거 말고 각 잡고 하는 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아이템을 정말 신경 쓰는 사람인데 그중에서도 신발의 포인트를 딱 줬을 때 아, 이 사람 옷에 좀 신경 써서 입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몽독자들도 여름에 어떤 신발 신을까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양한 느낌으로 다 다양한 컬러로 추천해드렸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